이데일리 TV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썬데이 토즈, 오성 첨단 소재, 원익큐브, 오스코텍, 호텔 신라, 셀트리온 헬스케어 담았고요. 한국경제TV는 삼천리 자전거, LG 하우시스, DL, SK 하이닉스, KG 이니시스, 그리고 LG 이노텍, 파크 시스템즈, 셀리드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매일경제TV로 갑니다. KG 이니시스 들어있고요. 동성 화인텍, 솔루스 첨단 소재, 포스코, SK 텔레콤, 하츠, 성신 양회까지 올라왔습니다. MTN입니다. JS 코퍼레이션, 기아차, 혜성 DS, CS 베어링, DNT, 하나 시스템, KH 바텍, 그리고 삼성 중공업을 올렸네요. 네, 전반적인 관심주 흐름 보겠습니다. 또 지금 시장의 흐름도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분위기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니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어제 발표된 내용, 특히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이제 호재가 어제 발표가 됐었죠. 따끈따끈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예. 다음 달 4월 6일부터 불법 공매도가 이제 공매도를 했을 경우에 주문 금액의 100%까지 과징금을 물리겠다라고 하는 방침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슈가 나왔죠. 네, 네. 사실은 어제 이게 이제 12월 달에 원래 그 자본시장 개정안이 원래 만들어져서 이게 이제 그 국회 내에서 이제 통과가 됐고 통과되고 난 다음에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나면 되는데 어제 결정이 돼서 발표가 됐죠. 그래서 다음 달 6일부터는 공매도를 했을 경우에 공매도 금액의 100%까지 과징금이 물리는데 중요한 거는 이전에는 과태료만 물렸었습니다. 예. 과태료는 법적인 뭐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 과징금을 물리고 이제 형사처벌까지 받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과징금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으면은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우려감을 덜할 수 있는 그런 뭐 제도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렇죠. 거래소에서는 공매도 재개돼도 시장에 또 큰 충격이 없을 거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또 이번 주 4월 초나 오늘이나 다음 주 내로 거래소가 또 이제 14개 그 조성자라고 그러죠. 시장 조성자, 증권 우리나라 국내에는 14개가 있는데요. 시장 조성자들하고 또 거래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데 그러면은 일부적으로 그 증권사 대해서는 이제 그런 공매도가 약간 좀 성행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예.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4월 6일부터는 잡겠다고 이제 이런 기치를 내걸기 때문에 공매도가 약간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관이나 외국인들, 시장 조성자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공매도를 좀 줄였으면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마음이 또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종목 분석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보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오늘 갖고 나온 종목들이 다 경기 수혜주인데요. 예. 첫 번째 종목은 DL입니다. DL. 예, DL이라는 종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림산업이죠. 예전에 이제 대림산업인데 금년 1월 1일에 대림산업이 대림 DL하고요. DL ENC 이제 건설 쪽은 이제 DL ENC로 스핀오프가 돼서 금년 1월 1일 날 상장에 다시 됐는데 DL 같은 경우는 대림의 지주사입니다. 작년까지 전체 내용을 보니까 또 이제 조금 있다가 그 석유화학 분야도 하고 있는데 그 분야가 이제 DL 케미칼로 또 좀 있으면 인적 분할을 할 건데요. 예. 작년까지 실적을 보니까 아주 대단합니다. 매출액이 10조 2천억이 넘고요. 영업이익도 1조 1,700억. 1조 원이 넘는 그런 회사가 몇 개 없는데 1조 클럽을 무려 2년 이상 지속을 하고 있을 정도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 회사가 뭐 대림건설, 카플렉스 등 연결 자회사 등이 있는데요. 그 회사가 3,730억 정도 작년에 영업이익을 냈고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 분야에서는 한 7,400억 정도에서 도합 1조 원이 넘는 그런 영업이익을 냈는데 굉장히 회사 내용 좋습니다. 거기다가 석유화학사업부의 DL 케미칼인데요. 이 회사가 코로나와 저유가로 매출이 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작년에 영업이익을 637억 정도 낼 정도로 예. 상당히 좋은 회사죠. 금년에는 DL ENC가 매출액을 7조 한 8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한 8,300억, 신규 수준은 한 11조 원 정도 이상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DL, 그러니까 지주사 매출에 한 2조, 영업이익은 한 2,100억 정도 제시했는데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금년 실적이 좋고 내년에도 더 실적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 매수 매도죠. 그렇죠. 오늘
한 600원 정도 플러스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약간 좀 조정을 하면 한 8만 6천 원까지는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8만 6천 원까지 잡으시면 되겠고 직전 고점이 9만 7,500원인데 약간 좀 상향해서 한 10만 원 정도 목표를 제시를 해주고요. 손절가는 7만 5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은 하락 출발했는데 상승폭을 키우다가 좀 이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1차적인 목표가 10만 원으로 좀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매출 목표가 또 2조라고 하니까 네.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L 알아봤네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또 다른 분이 또 오늘 추천하셔서 관심을 가지시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두 번째 관심주는 포스코입니다. 꾸준히 올라오네요. 그렇죠. 포스코는 정말. 꾸준히 예. 이 회사가 왜냐하면 그 11년 동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1년 동안 전 세계 글로벌 철강사에서 1등이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앞으로 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 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부터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뭐 건설, 자재 또는 자동차, 선박 같은 많은 기기들이 매출이 영업이익과 매출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2018년도 7월 현재의 최우정우 회장 취임 이래 굉장히 각 부서별로 파트별로 신성장 산업이나 그 분야에서 1등할 수 있는 산업을 기르기 위해서 굉장히 그룹사별로 특화된 경쟁력을 갖고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소재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앞으로 차세대 먹거리를 개발하는 일에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매출과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강건재, 그러니까 보통 이제 건자재 사업 쪽으로는 강건재로 이노빌트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수소전기차 핵심, 수소연리전지 분야에서는 분리판, 포스 470FC를 생산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 해상 풀영, 풍력, 태양광 발전, 액화가스까지 추진을 해서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도 상당한 지금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스마트 팩토리, 요즘 뭐 한 4, 5년 전부터 스마트 팩토리가 굉장히 강세 유행인데 그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어서 공장 최적화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포스코 같은 철강 업체들이 가장 아킬레스건이 바로 이제 그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한 3년 동안에 1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를 해서 노후화된, 부식화된 그런 대형 배관, 크레인,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와 같은 대형 그 설비를 최신화하면서 앞으로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050년, 이 또 아킬레스건의 두 번째는 뭐냐면 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해요. 예. 철강 업체이기 때문에 철강성을 많이 쓰니까. 그런데 그 탄소 중립,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로드맵과 세부 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구체화를 하겠는데 단기적으로도 이에 대한 실행으로 인해서 저감, 저탄소 제품들을 많이 생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가를 보니까 32만 원 정도 좀 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가격대까지는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난주 매수 가격보다는 조금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30만 원 정도 매수가 제시해드리고요. 예. 단기적으로 고점 돌파해서 지난주에는 33만 원 정도 말씀드렸는데 한 2만 원 정도 더 플러스를 시켜서 단기 목표가 한 35만 원, 그리고 손절가 라인은 25만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뭐 철강을 넘어서 또 신소재 쪽으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성장 동력으로서 핵심 전략 사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같이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포스코 오늘 약보합권 흐름이네요. 하락 반전했고요. 32만 2천 원입니다만 지금 목표 라인은 그래도 35만 원까지 꽤 높게 보고 계시는 부분이네요.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요. 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종목입니다. 예전에 제가 2015년도, 16년도 이제 타 채널에서 예. 이제 방송을 할 때 이 종목을 만지면 안 된다라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이 종목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세 번째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요즘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주가도 예. 많이 올랐는데 관심을 좀 가지세요. 왜냐면 더 여력이 남아 있다. 그럼요. 2015년도부터 예. 제가 2014년, 15년도에 그 이 종목을 절대 손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금년부터는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2015년도부터 작년까지 적자가 무려 6년 동안 났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적자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배당도 안 주고 주가 주식을 갖고 계신 보유하신 분들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금년부터는 턴어라운드 할 그런 좋은 기업입니다. 얼마 전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섯 개의 우리나라의 그 해운사, 조선사가 있는데 이 회사들이 토탈 금년에 한 307억 달러 정도 수주를 받을 거라고 그랬는데 무려 작년 216억 대비 무려 한 42% 정도. 그러니까 전체 수주 금액이 한 50% 가까이 늘어나는 거죠. 예. 일반적으로 이 수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수치에다 곱하기 선박 발주량 전망치 곱하기 선가, 배의 가격을 곱하면은 앞으로의 우리나라에서 국내 조선소들이 예상할 수 있는 수주 금액이 나오는데 무려 그렇게 곱해보니까 한 325억 달러 정도 나온다고 해요. 대단하죠? 네. 삼성중공업은 금년에 지금 그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한 78억 달러 정도 금년에 수주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2월 달 수주한 내용을 보니까 한 17억 달러까지 수출을 했어요. 2월 달 목표치를 초과를 했는데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게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도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산유국이죠. 오펙 산유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 해양 플랜트 프로젝트를 수주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금년에 아마 이 두 나라에서 뭐 적어도 한 군데에서는 아마 좋은 소식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삼성중공업이 굉장히 강한 부분이 드류식. 바로 이제 대륙붕에서 기름을 뽑아내는 그런 굉장히 고기술력을 좌우하는 그 배가 바로 드릴쉽인데 예. 이 분야에서 굉장히 적자가 났습니다. 중국이 2010년도, 11년도부터 막 적자 덤핑으로 거의 절반 가격에 막 다 매수해가서 근데 적자가 아직까지 한 4, 5년 이상, 5, 6년 이상 나고 있는데 이게 약간이 적자가 많이 규모가 축소되거나 아니면 턴어라운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26일 날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파나마 지역의 에버그린 선주가 얼마 전에 또 계약을 체결했죠. 2조 예. 8천억 정도 규모의 그 컨테이너선 20척을 선주했는데 20척의 컨테이너선을 선주하는 건 전 세계 글로벌 조선사에서는 최초입니다. 그 정도로 실력이 있다는 걸 인정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뭐 여러분들 매수 매도 가격이죠. 오늘 또 그렇죠. 지금 보면 굉장히 강합니다. 예. 한 400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조금만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한 7,400원 정도. 그리고 목표가는 1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500원인데 단기적으로는 여러분 11,000원 정도 제가 이제 목표 가격 제시해 주지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지금 턴어라운드 됐기 때문에 업이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3년이나 5년 이상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11,000원 정도에 매도하시고 조금 더 갖고 있다가 또 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내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많이 주가가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삼성중공업 주가에 이제 발목을 잡는 게 결국은 이 적자일 것이다. 올해도 턴어라운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있는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긍정적으로 보시고 계신다는 네,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년에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실적 흐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자, 1차적인 목표가 11,000원까지 높게 잡아주셨습니다. 자, 대표님의 관심주 보겠습니다. 네, 제 관심주는요. 여러분들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아까 삼성중공업부터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대장주는 한국조선해양이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면서 그 가장 실수를 많이 범하는 게 뭐냐면 빨리 사서 빨리 팔라고 그래요. 네. 예, 저도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그러는데 근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실 때 어떤 생각하고 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이고 싶다, 이 회사의 회장이고 싶다 하는 회사를 사서 5년, 10년 이상 갖고 가야 되는데 바로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빨리 사서 빨리 파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그 회사를 갖고 있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업종을 먼저 보죠. 예. 이 업종이 3년, 5년, 10년 이상 갈 건지 그리고 그 업종에 속한 대장 종목을 보는데 이 종목이 바로 그런 대장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은 예전에 이게 스핀오프 스핀오프를 했는데요. 이 회사가 원래 이제 현대중공업입니다. 예. 현대중공업의 지주사인데요. 2007년도, 2011년도 조선업이 여러분 뭐 차트를 연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11년 동안 지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조선해운업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았는데 심지어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거제도에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거제도에 가면은 옆으로 걸어다니는 개가 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그 만 원짜리도 안 받다고 합니다. 5만 원 지폐가 아니면
돈을 안 볼 정도로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작년에 거제도를 가면은 전국 전 지역의 아파트가 상승을 할 때 그 지역은 아파트가 공실이 많았습니다. 예. 그 정도로 경기가 안 좋았다는 얘기인데 작년 금년부터 턴어라운드에서 시작해서 굉장히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요. 이 회사는 말씀드린 대로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코마스, 현대 ENT, 현대중공업 모스 등 많은 다국적 국내외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 2019년 6월 1일 조선사업 관련해서 부분이 스핀오프 됐고요. 그 뒤로 이제 주력으로 삼고 있는 조선 분야가 건조량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다가 이제 해양 플랜트 산업에서도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데 엔진 수주도 좋고요. 앞으로 이 회사가 이제 그린 에너지나 건설 장비 수주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좋아졌을 때 업황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예. 참고하시고요. 뭐 중요한 거는 뭐 당연히 매수 매도겠죠. 가격이죠. 예, 가격이죠. 예. 그래서 관심 종목 한국조선해양 여러분들 오늘 또 플러스인데 한 13만 원 정도까지 조정을 하시면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목표가는 17만 5천 원, 손절 라인은 11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업계 최초로 수중 방사소음 인증도 획득을 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35만 원, 손절 라인은 22만 원으로 죄송합니다. 17만 5천 원이군요. 예, 제가 또 착각을 했네요. 예. 목표가는 17만 5천 원, 손절 라인은 11. 35만 원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제 바람이 또 녹여졌네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